자, 2020년 12월 B형 같이 우리 작업하고 있어요. B형이 뭐였냐면요, 전통 공예품 판매 현황에 대한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작업이니까 당연히 이 시트가 있어야 돼요. 시트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복사해 쓰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시트 하나 만드셔서 제2작업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영어 쓰면 안 돼요. 제2작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잊지 말고 반드시 처음 해야 될 거 A열은 1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이래요. 고급 필터 하는 거네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붙이래요. 1작업에 B4부터 H12 요만큼이야. 주어진 데이터 복사하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자, 이 작업 시트에 어디 하면요, 이 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B2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붙여넣기 할 건데요, 오른쪽 클릭해서 어떻게 붙여넣어, 되게 많은데 그쵸. 아무 얘기 없으면 첫 번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거, 아니면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어, 선생님 샵샵샵 어떡해요, 넓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체 잡고 넓게 따닥 하면은 잘 보이죠. 자, 요 내용에서요, 자, 붙여넣기 했어요. 다음 조건에 작업하세요. 1부터 고급 필터부터 합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대분류 보니까 여기 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생활용품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막 있죠,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겁니다. 자, 고급 필터 조건은요, B14부터 하래요. B14 여기서부터 조건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뭐였냐면 대분류, 일단 대분류가 생활용품이니까 대분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쓰다 보면은 자꾸 오탄할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얘 왜 이렇게 있어, 이거 이렇게 두 줄 돼 있는 거 있고 막 띄어쓰기 틀리고 하면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복사, 컨트롤 C를 하든 복사를 하시든 여기에 붙여넣기, 첫 번째 붙여넣기 그냥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대분류가 뭐라고요? 생활용품, 생활용품이네요. 이거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냥 이거나 포토 상품편 단위권이 이거죠. 이게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1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나요?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대분류가 A가 이거나 B가 이렇다 라는 이거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대분류가 이거 이면서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대분류가 생활용품 이거나 포토상품형이 1000 이상이라면 앞에 거나 혹은 뒤에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오케이인 겁니다. 대분류가 생활용품 이면서 포토상품형이 1000 이상 이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다시 뭐뭐 이거나 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요, 뭐뭐 이면서 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갈게요. 여기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면은 엑셀은 검사를 가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품 검사했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또 검사해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end로 이해를 합니다. 뭐면 이면서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아래에다가 얘는요, 아이고, 크거나 같아요, 천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생활용품 검사 한번 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에 해당되는 거 좌좌좌 골라놓고요, 또 다시 한번 더 천 이상 되는 거, 아 오케이, 한번 더 좌좌좌 검색을 해서요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뭐 이거나 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 뭐뭐 이면서 라고 하면 같은 줄로 옮겨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갈게요. 자료의 상품 코드, 상품명, 중분류, 판매가격, 포토 상품명 것만 추출하세요. 얘네들만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자, 복사 위치는요 B18부터 갈 거예요. 상품 코드부터 B18에 갈 겁니다. B18 여기 상품 코드부터 복사해서 B18에 붙여넣으면 되겠죠. 상품 코드 또 어딨어? 상품명, 중분류, 상품명,
컨트롤 C 컨트롤 V 중분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또 판매 가격 포트 상품평 판매 가격 둘이 같이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 다섯 개를 알고 싶어요. 좋아요. 밑작업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지금 고급 필터 하고 있어요. 고급 필터는요 일단 얘네들 할 거죠. 얘네들 잡아주시고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보급 눌러주면 되는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요거 데이터 나 얘네들 필터 할 거예요. 범위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셔도 되는데 잡아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자 잡고 고급 눌러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요 범위 색깔 칠해져요. 이미 이 범위에서 할 거라는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건 범위는요 얘네들이요. 내가 적은 요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얘는 칸 안 칠해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얘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복사 위치는 복사 위치 여기서부터인데 B18부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현재 위치라서 그래요. 이거 다른 위치로 체크를 해주시면요 얘가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 요거 다섯 개요. 그러면 이거 겹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아래에 쫙쫙 나올 거예요. 요 다섯 개 골라주셨으면은 확인 클릭 하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들이 쫙 나옵니다.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고급 필터 끝났습니다. 두 번째 표 서식 갈게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결과셀 여기 있네. 이만큼 이거를 채우기 없음이요. 채우기 없음 뭐야? 채우기 없음 홈에 있어요. 홈에 채우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중에 채우기 없음 있죠. 그러니까 채우기 없음 자 설정한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래요. 표 스타일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자 표 서식에 보면요 홈에 스타일에 표 서식에 있습니다. 표 서식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 중에 보통 7 보통 1 2 3 4 5 6 7 아마 이거겠네. 마우스 올려보면 표 스타일 보통 7 나오죠. 클릭. 자 표에 사용할 데이터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놨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에 머리글행 질문행을 적용하래요. 머리글행 지금 이거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위로 보면 머리글행 여기 줄무늬행 체크 다 돼있네. 돼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체크 안 돼있으면 체크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이 작업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체크.